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깨어나셨던 얘기 듣고 바로 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배를 타가지고. 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외항선을 탄다고 얘기를 해놔서. 하필 핑계를 대도. 왜 갑자기 직장을 옮긴 건가? 원래는 사무직 아니었나? 대체 왜 가정을 한참 떠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 건가? 늘 바다 사나이를 꿈꿔왔거든요. 아버님이 뭘 하시든 바다는 제 2의 고향입니다. 배를 타다니 나름 배짱이 생겼구만. 항상 자네가 너무 모질이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하기는 월급도 쥐꼬리만 했으니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군. 아빠 사위한테 무슨 말이 그래요. 괜찮아. 몸은 좀 괜찮으세요? 7년 동안 자다가 깨었는데. 자네라면 괜찮겠나? 내 걱정을 하지 말고 희영이한테나 잘하게. 자네한테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는 희영이 생각을 하면은 잠이 안 와.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가 몸이 이러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말인데 빨리 외손주 좀 안겨줘. 어떻게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 혹시 전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 친구가 비뇨기과 의사인데 비아그라 싸게 처방해 줄 수 있어. 아무 문제 없거든요. 3,000원입니다. 잘못 갖고 왔네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아보카도에서 날 금주시키라고 했다고요? 네. 동엽실 방송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하게 하려고요. 나는 술을 먹어야만 최상의 컨디션이 나온다고요. 아니 오죽하면 술 먹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했겠어요. 인생 술집. 술 먹고도 그 정도 하는데 멀쩡한 정신을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나름 동엽실을 돕고 있는 거니까. 돕는 게 아니라 골수까지 빨아먹으려는 거겠죠. 아, 다 각자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엽 씨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짜증 풀고 일단 그거 쭉 들키세요. 힘쓸 일이 좀 있으니까. 아니, 힘쓸 일이라면? 이것쯤. 증진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이거 혹시? 네. 부장님이 장기적인 방송 활동을 위해 체력 증진이 필수라는 판단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런닝맨에 나갈 정도의 체력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어이구. 이제 슬슬 움직이셔야겠는데. 런닝맨이니까 도망가셔야죠. 아니 누구한테서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술도 끊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거잖아요. 내가 진짜 복귀해서 잘 나가면 그때 두고 봐요. 자, 시작하자! 야! 자, 야!
아이고, 우리 예쁜 모배 책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주 푸는 방법이 있나 해서. 아, 근데 책에 나온 방법은 안 먹힐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살라고 아주 높은 분이 정해놓으셨거든. 누가? 서초동에 사는 판사 할아버지라는 분이. 그렇구나. 잠깐만. 누구세요? 어? 청아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찬 좀 해왔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어, 왜 안녕? 안녕하세요. 디아나! 보배야! 어휴, 밑반찬을 다 이렇게. 야, 뭘? 멸치, 멸치.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아, 없으면 만들어야죠. 안 돼. 엄마, 그건 꼭 냉장 보관하랬어. 괜찮습니다. 내 건 마른 반찬이라 밖에다 놔둡니다. 아니야, 어차피 꺼낸 김에 차리죠. 저녁 먹으려고 했어요. 저녁 먹고 갈 거죠? 네, 그럴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많이 먹어. 아, 잘 먹었어. 보배야, 이 멸치볶음 좀 먹어봐. 아줌마가 해주신 거잖아. 싫어. 아줌마 멸치볶음에는 후추 들어갔잖아. 나 후추 알러지 있는데. 엄마는 그거 알고. 이것 봐, 땅콩 넣어줬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당연한 건데. 엄마만큼 보배를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 다음엔 아줌마가 땅콩 넣고 만들어줄게. 네. 엄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반찬 하나하나 만든 솜씨가 굉장히 꼼꼼하고 괜찮은 분 같은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이혼하지 않았겠죠. 어제 이혼했는데요. 이제는 말해줘도 될 것 같은데.